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출시된 지 25년이 넘도록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죠. 바로 포켓몬스터인데요. 이 영순이 여러분들은 포켓몬스터 캐릭터들이 몇 종류나 밝혀졌는지 알고 계신가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1,010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켓몬이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캐릭터들은 정말 사랑받고 있는 캐릭터들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등장까지 했었는데 어른들의 사정으로 출연 금지당한 포켓몬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포켓몬 전문가 고북손님과 함께 포켓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마술사 작가 그리고 네이버에서 7년간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고북손입니다. 오늘은 고북손님과 함께 어른들의 사정으로 출연 금지당한 포켓몬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루즈라. 루즈라 하면 이 입술이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정말 강렬한 캐릭터인데 이 루즈라가 애니메이션에서 출연 금지당한 적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루즈라는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입술이 굉장히 두각이 되어 있고 얘는 악마의 키스라고 이제 그 외모로 이제 키스를 하는 입술과 연관된 포켓몬이에요. 그냥 보면은 이제 입술만 두각된 포켓몬처럼 보이지만 옛날 루즈라 외모를 보면은 얼굴이 보라색이 아니라 검은색이었어요. 약간 옛날 포켓몬들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고 그 안에 약간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뭐 그런 외모인 거죠. 루즈라 같은 경우도 그냥 얼굴을 좀 알아볼 수 없게 검게 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외모가 옛날에 블랙페이스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인종 관련된 맞습니다. 건가요? 네, 인종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죠. 옛날에 이제 인종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이 있던 시절에는 흑인이신 분들이 배우로서 활동할 수 없었어요. 흑인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백인 분들이 얼굴을 검게 칠해가지고 흑인의 스테레오타입을 만들어서 이제 무대에 올리기 위한 블랙페이스라는 이제 변장을 하게 되는데요. 얼굴에 검은색을 칠한 다음에 입술을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들 눈에는 흑인 분들이 입술이 되게 두각된 외모라고 좀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인종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때는 모든 블랙페이스를 그런 식으로 묘사를 했고 하필이면은 루즈라의 외모가 그 블랙페이스랑 굉장히 닮아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피부가 검고 또 입술이 부각되어 있고. 맞습니다. 누가 봐도 블랙페이스 논란이 안 생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만 방영이 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이 포켓몬이라는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미국이나 이제 서양에도 진출을 했단 말이죠. 서양에 진출을 하자마자 당연히 루즈라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포켓몬을 애들이 보는 방송에는 내몰릴 수 없다. 그래서 그때 루즈라가 나오는 초반부 애니메이션이 전부 통편집을 당했습니다. 아마 그 여파로 한국에도 그 방영분이 들어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영향을 포켓몬들도 피드백을 받은 거죠. 아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때부터 현재 알고 있는 보라색으로 변한 이제 피부를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변화된 캐릭터로 다시 재등장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거는 생각하실 때 루즈라의 모티브가 뭐였을 것 같아요? 문어요. 문어요? 아닌가요? 네, 문어도 아마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루즈라는 사실은 블랙페이스랑 연관이 없는 일본의 갸루. 갸루 패션에서 외모를 따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야만바라고 불리는 이제 굉장히 얼굴을 검게 칠하고 화장을 화려하게 하는 그런 분장이 그때 당시 유행을 했었나 봐요. 90년대 말. 그런 분장에서 따와서 루즈라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안타깝게 블랙페이스 논란에 휩싸이면서 방송 출연 금지를 한동안 당하게 된 슬픈 역사가 있는 포켓몬입니다. 윤겔랑. 저는 사실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이 체육관장으로도 나오는 포켓몬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 캐릭터는 금지를 당한 걸까요? 윤겔라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준 포켓몬 중 하나인데요. 초창기부터 나온 포켓몬이기 때문에 인지도 높지만 윤겔라가 나왔던 에피소드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윤겔라는 어떤 것을 모티브로 만든 포켓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좀 고블린 닮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이 무서워할 만한 그러니까 신화에 날 법한 괴물 를 모티브로 만든 것 같은데 윤겔라라는 포켓몬이 케이시가 지나면 윤겔라가 되고 윤겔라가 지나면 후딘이 되는데 얘네들의 비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됩니다. 일단 케이시라는 이름은 어떻게 탄생했냐면 실제로 있었던 잠자는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에서 따왔습니다. 일단 윤겔라라는 이름은 실제로 있는 마술사 유리겔라에서 따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후딘은 정말 세계적인 전설적인 탈출의 대가 후딘이 이렇게 세 이제 포켓몬은 실존 인물에서 따온 포켓몬이다.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드가 케이시와 후디니는 오래전에 별세를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중간에 있던 유리 겔라는 살아 계셨던 거죠. 지금도 건장하십니다. 아, 네. 건장하신데 유리 겔라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나쁠 수가 없죠. 이렇게 보면 약간 이름만 따온 게 아니냐, 우연이냐 이럴 수 있는데, 유리 겔라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마술이 스푼 밴딩, 숟가락을 구부리는 마술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한국에 와서도 이제 숟가락을 구부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그걸 자신의 아이덴티티로 삼아서 약간 초능력자라는 컨셉으로 이제 활동하셨던 분인데, 융겔라도 실제로 숟가락을 들고 다니는 포켓몬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유리겔라를 모티브로 했다. 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유리겔라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문제가, 융겔라가 단순히 약간 초능력을 쓰는 기분 나쁜 포켓몬 정도가 아니라 악마 바호메트에서 모티브를 따왔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상하고 기분 나쁘게 생긴 포켓몬이었어요. 그래서 유리겔라가 당연히 소송을 겁니다. 네, 본인의 초상권을 가지고 포켓몬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을 아주 기괴하고 아주 기분 나쁜 포켓몬으로 재탄생시켰다. 소송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유리겔라가 그렇게 민심이 좋지는 않았나 봐요. 왜냐면 그때 초능력자 컨셉이 너무 심취해가지고 본인을 초능력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다가 초능력자는 없다, 전부 마술이다 라고 이제 주장한 초능력 사냥꾼 제임스 랜디가 네가 초능력자면 증명해봐라 했는데 증명을 못한 거예요. 그런 상황 때문에 유리겔라가 그렇게 여론도 좋지 않았고 패소를 했습니다. 뭐 상대가 닌텐도인데 승리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이러한 부분 때문인지 실제로 애니메이션에서도 융겔라는 한동안 내 모습을 감췄습니다. 포켓몬 카드 게임하는 카드가 있거든요. 융겔라는 카드가 그 이후로 한 20년 동안 발매를 못했습니다. 융겔라뿐만이 아니라 사람 이름에서 따온 포켓몬이 더 있었어요. 얘들이 근데 여기서 유리겔라한테 한번 호되게 당하고 아! 이거는 우리가 좀 선 넘은 것 같다. 그 이후로는 그 습관을 버렸습니다. 더 웃긴 거는 최근에 또 둘이 화해를 했대요. 네, 극적인 화해를 해가지고 갑자기 유리겔라가 이제 융겔라 카드 써도 된다. 네, 허용을 해주면서 이제 융겔라 카드 나온다는 훈훈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긴. 매긴 포켓몬은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앞서 캐릭터들이랑 좀 다르게 외모에도 문제가 없고 네임에도 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출연 금지를 당한 걸까요? 매긴은 확실히 아마 처음 보는 포켓몬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초창기에 등장한 포켓몬이 아니라 중간에 등장한 작품에서 나온 포켓몬이다 보니까 우연히 매긴을 목격하셨거나 그 당시 게임을 즐기지 않으셨으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시다시피 매기를 모티브로 만든 포켓몬인데 매긴은 단순히 매기에서만 따온 포켓몬이 아니라 매기의 아주 재미있는 특징을 따온 포켓몬이었어요. 매기가 옛날에 지진을 예고 한다는 미신이 있었어요. 뭐 매기가 나타나거나 매기가 뭐 요동을 치면은 지진의 징조다, 미래를 예지하는 영험한 동물로 좀 유명했었나 봐요. 이런 설정을 살렸는지 매긴 또한 도감 설명을 보면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좀 알아챈다, 지진을 예고한다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매기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진의 진심인 포켓몬. 그래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포켓몬에는 지진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지진이니까 굉장히 강력하겠죠. 포켓몬 게임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인데, 애니메이션에서 지진을 묘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자주 등장 안 하는데, 매깅은 하필이면은 지진에 너무 진심인 포켓몬이라 지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매깅이 나온 에피소드가 시작부터 끝까지 지진이 메인 테마인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필 그 매깅이 지진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방영할 때 일본에 대지진이 납니다. 이게 좀 큰 논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통째로 매깅이 등장하는 지진에 대한 내용은 아예 통째로 방영 금지 처분이 되고 맙니다. 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 이후로 지진이라던가 땅을 조금이라도 건드려서 좀 흔들리는 기술은 다시는 등장하지 못하는 슬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좀 뭐 외모적인 거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였는데, 이건 정말 컨셉이 좀 문제였던 것 같네요. 하이어. 프레이저 썬더와 함께 전설의 포켓몬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등장한 포켓몬이 바로 파이어잖아요. 그런데 왜 파이어는 애니메이션에서는 좀 좋지 못한 취급을 받는 걸까요? 사실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파이어는 정말 오랜 시간 취급이 좋지 않았는데요. 일단 파이어가 성능이 형편없습니다. 전설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그만한 좀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파이어는 썬더랑 프리저 약간 동등한 위치에 있는 포켓몬인 게 좀 상식적인 일이란 말이죠. 정말 이상하게 게임에서 프리저랑 썬더는 각각의 포켓몬을 잡을 수 있는 전용 던전이 있어요. 썬더는 이제 번개랑 관련된 포켓몬이니까 발전소에 있습니다. 프리저는 약간 얼음과 관련돼 있으니까 굉장히 추운 쌍둥이 섬이라는 동굴 안에 있어요. 네, 이렇게 약간 두 포켓몬은 각자의 집이 있는 거죠. 파이어는 불과 관련된 포켓몬이잖아요. 보통은 약간 불과 관련된 여기 뜨거운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파이어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왼쪽을 보면은 혼자 갇혀 있습니다. 그 포켓몬 제작진들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
않았는지 네. 다음 작품에서 리메이크 할 때마다 위치를 옮겨주긴 해요. 옮겨주는데도 이제 마땅한 위치를 못 잡고 위치가 매번 바뀝니다. 여러모로 이제 서러움이 많은 포켓몬이지만 기술이라도 좋은 걸 배우면은 포켓몬이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썬더와 프리저는 동등하게 위치다 보니까 비슷한 레벨에 비슷한 기술을 많이 배워요. 그래서 레벨이 높을 때 좋은 기술을 배우는데 51이라는 높은 레벨에 각각 번개랑 눈보라라는 최강의 기술을 배웁니다. 파이어도 이제 본인한테 맞는 최강 기술을 배워야 되잖아요. 정말 이상하게 파이어는 51레벨이 되면은 째려보기를 배웁니다. 근데 째려보기는 이제 그냥 이게 째려보는 기술이에요. 근데 공격력이 없어요. 째려보기는 보통 레벨 5 정도에 배우는 기술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대놓고 파이어를 무시하려고 넣었다,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이려 넣었다는 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유력한 설이 코딩을 잘못했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에서 뭐 하나를 잘못 입력하면은 최강의 이제 불타입 기술인 불대문자가 코딩 오류가 살짝 나면은 째려보기가 된대요. 애니메이션이라도 좀 활약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애니메이션 오프닝이 이제 주제가랑 함께 주요 포켓몬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전설의 포켓몬이가 당연히 등장할 거 아니에요. 이 썬더랑 프리저가 날아오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럼 불타입으로는 파이어가 날아올랐는데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대신 날생마가 날아올라갑니다. 전설의 포켓몬인데 날생마한테 자리를 뺏겼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사실 일본판 버전에서는 날생마가 뛰어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썬더와 프리저 마지막에 파이어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약간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편집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입해서 오신 분들이죠. 별 생각 없이 그냥 재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마리 뛰어올랐으니까 아 됐다 하고 파이어는 잘라버리고 오프닝에서도 잘리고 집 없는 서룸에다가 성능도 형편없는데 코딩 오류로 째려보기를 배운다. 정말 최고로 비참한 포켓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폴리곤 전편에서 따라큐 이야기를 하면서 폴리곤이 안에 들어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폴리곤이 또 출연 금지를 당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실 폴리곤은 앞서 방송 출연이 금지되거나 논란이 생긴 포켓몬들도 충분히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는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는 포켓몬입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폴리곤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아무도 못 보셨을 거예요. 오늘의 주제에 맞게 완전히 통편집을 당했기 때문인데, 일단 폴리곤은 이제 초창기에 등장한 포켓몬이니까 당연히 초창기 애니메이션에서 등장을 했어요. 초창기에는 모든 포켓몬을 한 번씩 이제 소개를 했었어요.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전뇌조사 폴리곤이라는 정말 멋진 타이틀을 달고 폴리곤이 이제 주인공으로 활약하는 애니메이션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전뇌조사 폴리곤이 지우 이렌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인데 그 상황에서 하필이면 미사일이 날라와요.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폴리곤을 타고 날아가다가 폴리곤이 아니라 피카츄가 전기 공격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합니다. 이 폭발을 이제 묘사하는 장면에서 정말 빠른 속도로 붉은색이나 파란색 같은 원색이 되는 색깔을 여러 번 이제 발광을 시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이제 뇌가 인지할 때 그런 원색이 빠르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은 뇌에 광감인성 발작이 옵니다. 시신경에 혼란이 와서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문제는 아이들은 시각적인 정보에 좀 더 예민합니다. 당시에 포켓몬스터가 너무 좋아서 TV 바로 앞에 붙어가지고 이제 텔레비전을 보던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이 폴리곤을 타고 가던 피카츄가 격추한 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한 300명 정도가 병원에 실려갑니다. 집단 발작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당연히 전 세계에 보도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한국에는 포켓몬스터가 들어오기 전에 이 집단 발작 사건이 먼저 알려졌어요. 전 세계에 대서특필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폴리곤은 당연히 그 모든 업보를 짊어지고 평생 방송 금지 처분을 당하게 돼요. 포켓몬이 한 1년에서 반년 아예 방송 금지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보는 채널에 TV를 멀리서 떨어져서 보세요라는 멘트가 무조건 들어가게 된 법적인 제도가 마련된 게 이 폴리곤 쇼크라고 불리는 이 집단 발작 사태 때문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 덕분에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 되면서 포켓몬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따라큐 안에 들어있는 게 폴리곤이라고 또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이거는 다음 편에 알려주시겠다 밀당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오늘 이 폴리곤 쇼크 사태를 말씀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이 내용을 알게 되면은 따라큐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큐가 애니메이션에서 피카츄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증오를 해요. 그 이유가 폴리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미사일을 격추해서 아이들을 발작시킨 건 피카츄의 전기 공격이었습니다. 피카츄 때문에 이제 방송금지 처분을 당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설정 보시면은 따라큐 안을 보면은 이제 쇼크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 사건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쇼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따라큐 안을 보면은 쇼크가 일어난다. 이제 따라큐가 처음 등장한 작품에서 폴리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게임에서. 네. 폴리곤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가면 옆에 따라큐의 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신기한 부분이 피카츄와 폴리곤의 도감번호, 도감번호를 합치면은 따라큐의 도감번호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따라큐 안에 있는 정체는 단순히 뭔가 쇼크를 일으키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피카츄에게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는 폴리곤의 원념이 담겨있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설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탈을 쓰고 다니는 거죠.
지금까지 고복 손님과 함께 출연 금지 당한 포켓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 정말 인간상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고복 손님께서는 어떠신가요? 그렇게 오랜 시간 이어온 만큼 필연적으로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이제 사건들이 생긴 덕분에 저희가 살아가는 세계의 사회적인 인식 아니면 여러 가지 좀 고쳐져야 되는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제 소개할 수 있었던 주제들이 저는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우랑 함께하는 포켓몬스터는 막을 내렸잖아요. 네. 앞으로도 굉장히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포켓몬스터 여러분들 보면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포켓몬스터 이야기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